오늘도 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.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일부 도서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지만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. 오늘 광주의 낮 최고기온 34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겠고요. 체감온도는 습도 때문에 35도를 웃돌겠습니다. 이 낮 동안에는 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. 기상청에서 발표한 폭염 영향 예보 보시면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경고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경고 단계일 때의 대응 요령 보시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. 축산업 분야에서도 집단 폐사 위험이 있습니다. 축사의 온도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. 산업 분야에서도 덥더라도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해야겠고요. 함께 일하는 동료가 온열 질환 증상이 없는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. 날은 덥겠지만 하늘은 맑겠습니다.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. 출근길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. 광주 현재 기온 2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. 한낮 기온 3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목포의 낮 기온 32도 예상되고요. 강진과 장흥의 낮 기온은 34도 보이겠습니다.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. 모레까지는 안개가 짙겠습니다.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.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